안녕하세요. 괴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지금 이동을 이제 곧 있으면 할 건데, 그 전에 앞서 잠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부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부란 건 원래 몰래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유튜브에 제 채널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기부를 한다는 선행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제가 5만 명이 넘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얘기를 드렸잖아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유튜브 수익금을 전부 다 기부를 하게 되겠다. 근데 이 기부를 할 때는 얼마의 금액으로 어디에 기부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셔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러분들의 후원금이나 다름없죠. 이러한 돈으로 제가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되는지, 이런 기부는 저 혼자서 하는 기부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하는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고자, 그것을 공개하고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니, 혹여나 야, 쟤 기부하는데 뭐 어떻게 알리면서 해? 그런 생각은 조금 낮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과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취지로 제가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구청 측에서도 아, 너무나 좋은 취지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도 좀 도와주시겠다라고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고, 그쪽에서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 측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으니, 이후에 나오는 영상들은 그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천에서 용재난다 저와 우리 구독자 8만 명들과 같이 마련한 겁니다. 구청에 계시는 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다 이거를 일일이 다 작성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거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뭐가 있는지. 황천 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라면 세 봉지, 식용유, 커피 믹스, 스팸, 참치 3캔, 이렇게 해서 내용물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총몇 박스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대략 한 300박스. 300박스요? 300박스 정도가 될 거고, 300박스니까 300가구에게 전달이 되겠지. 근데 뭐 얼마 되진 않아. 보면 라면 3개 뭐 해갖고 뭐 얼마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거 그래도 받으면 좀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아무튼 그러한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개천에서 용재난다 구독하시는 우리 구독자, 저 혼자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현수막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천에서 용재난다 구독자 8만 명과 함께 후원합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함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부 모든 것들은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채널을 봐주시고 광고까지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후원을 하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에다가도 이야기를 해놨고, 이렇게까지 현수막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 물품이, 그러면 이제 어디, 어떻게 이제 전달이 아니, 되는, 저희 수도가 17개 동이에요. 네네. 그래서 각 동에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좀 저소득층한테 네. 동에서 선정을 해서 네네. 그분들한테 이제 집집마다 다 나눠드려요. 아, 네. 네. 아유. 제가 해야 되는데 아유, 고생하시겠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나눠주시려면. 동에서도 네. 이제 요즘에 경기가 좀 네, 많이 그렇죠. 많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예. 구에서 할 필수품이 훨씬 더 많이 체감이 올 거예요.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제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청자들이 도와줘서 이제 같이 하는 의미이고 제가 그냥 대표로 이제 움직인 것 뿐이죠. 혹시나 기사나 뭐 이런 거 나갈 때 저희 회사 이름은 그냥 다 빼주십시오. 혹시나 비춰지는 게 회사 홍보를 위해서 뭐 기부를 했다 이런 말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예, 예 그냥 유튜버라고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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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좋은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좋은 일은 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대표로 움직여서 한 것이지 이 모든 기부 내역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거 제가 잘 기억해 두고 앞으로 또 이와 같이 좋은 일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계획은 뭐냐면 유튜브 수익금이 좀 쌓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올 겨울에 한파가 또 오게 되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뭐 연탄을 같이 나눈다든지 이런 거를 좀 계획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12월 달에 연탄을 기부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와 같이 함께 연탄을 나누는 것도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